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를 앞두고 경영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를 앞두고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영계는 지금 법만으로도 세계 최고 형량이라고 했습니다. 경영계에 묻습니다. 지금 법만으로도 세계 최고 형량인데 23년 동안 산재 사망 세계 1위를 기록한 당신들은 세계 최고 형량의 대한민국 법을 그렇게 우습게 봤단 말입니까? 지난 11월 한 달만 해도 적어도 56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숨 막혀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아니 죽었는데도 죽지 못한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어느 누가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산재사망공화국 사업장이 바로 당신들 사업장입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2018년과 2019년 업무상 사고로만 1,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 세계 최고 형량인 대한민국 법률은 1심 판결 1,500건 중에서 고작 2018년에 3건, 2019년에 2건만 실형 선고한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이게 세계 최고 형량이라는 겁니까? 과잉입법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과잉 죽음을 걱정할 때입니다. 과잉 죽음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당신들의 이윤을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